안녕하세요, 광화자입니다. 오늘은 그 BMW의 고질병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세대별 고질병을 좀 뽑아봤습니다. 우선 그 고질병에 대해서 5세대부터 좀 봤는데, 그 이유는 5세대가 이제 260하고 261인데 요렇게 생긴 차량이죠. 이게 2003년에서 2009년도에 나왔으니까 이제 곧 2020년이면 뭐한 17년?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7년 정도 지난 모델이라서 굳이 앞에 있는 모델을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수입차를 거의 20년 전 모델을 사시는 거는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요. 요 차량, 그 5세대 차량의 고질병이 보면은 한 6가지 정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다이나믹 드라이브 스테빌라이저 유압 호스 뉴유 현상이 좀 있고요. 액티브 스티어링하고 부품 열화, 그리고 밸브 크로닉, 그리고 오일 소모, 그다음에 CCC 컴퓨터 모듈 고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보니까 다이나믹 드라이브 스테빌라이저 유압 호스는 거의 연식이 오래되면은 100% 발생이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3대 옵션이라고 하는 게 다이나믹 드라이버 스테빌라이저하고 그다음에 그 시트 컴포트 시트, 그다음에 요게 액티브 스티어링이 들어간 부분들을 이제 많이들 구입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 5세대 BMW를 구매를 고려하신다라고 하면 다이나믹 드라이버 스테빌라이저가 들어간 부분들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게 호스 교체하고 파워 스티어링 오일을 교체를 해야 되고, 뭐 유압 밸브 바디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게 또 한번 망가지면 비용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액티브 스티어링 해서 조향각 센서가 제일 많이 고장이 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품 열화 현상이 있는데, 이제 05년도 이전 초기형은 239랑 동일한 M54 그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품의 여러 문제점이 똑같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더 많으면 많았지 뭐 적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 BMW가 좀 오일을 많이 먹는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건 각 세대별로 다 거의 동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오일 소모가 된다는 게 오일이 뭐 이렇게 누유가 된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소모라는 거는 그냥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M52하고 M62 엔진 자체가 오일 소모가 좀 유명하고요. 그다음에 그 후기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엔진 가스켓하고 오일 필터 하우징에서 누유가 좀 많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290 모델도 비슷한데 좀 주행 거리가 어느 정도 있다 뭐한 그러면 요 부분은 꼭 보셔야 될것 같아요. 뭐 수리가 안 된다고 그러면 이그 엔진 오일 요 부분에 누유를 잡는데 대략 그냥 가격이 한 2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CCC 컴퓨터 모듈 고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260하고 261 5세대 중고차 가격을 봤더니 보통 500만 원 후반에서 뭐 700에서 800만 원 정도로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그 컴퓨터 모듈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 600만 원 정도 나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형하고 후기형 모두 CCC 컴퓨터가 들어가는데 이게 고장이 많이 나고요. 이게 고장이 나게 되면 교체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면 얘가 관장하는 게 기본 소모품 교환 중이나 오디오 후방 감지 센서 뭐 이런 고장 코드 등을 CCC에서 관장을 해서 요 부분을 고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기형 CCC 모델부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연동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게 고장 나면 트랙 컴퓨터도 먹통이 되고 이게 잘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게 그 동호회나 이런 데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수리비용이 좀 많이 비싸니까 차라리 폐차장에서 중고를 사가지고 교환한 거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5세대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 2009년도 3월 이후 모델을 사는 게 정신건강상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세대 260하고 261에 대한 부분들의 문제점을 좀 봤고요.
지금 6세대. 요게 F바디죠. 사람들이 좀 많이 좋아하는. 그래서 2010년에서 2017년까지 나온 그 6세대 모델인데, 요거는 절대 비추하는, 개인적으로 절대 비추하는 모델인 것 같습니다. 요게 왜냐면, 화재 사건의 주요 범인이기도 하지만 설계하자 때문에 엔진 타이밍 체인 졸속 문제가 존재한다고 해요. 제 지인들도 두 명이 있는데 요거 엔진 타이밍 해서 엔진 전체를 다 리콜로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엔진 타이밍 체인 절손 문제가 이게 설계하자 때문에 스프로켓이 부러지면서 타이밍 체인 개통이 박살나는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게 뭐 10만이다, 20만이다, 30만이다 이렇게 뭐 킬로미터로 끊어지는 경향이 없어서 예고 없이 갑자기 끊어지게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리콜은 진행을 했지만 리콜 내용이 체인 텐셔너만 교환을 해서 리콜 받은 차라고 해도 이게 안 끊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F10의 520D 차량은 중고차 구입을 피하는 게 좋겠다라고 보통 많이들 하세요. 왜냐하면 보증도 다 끝났고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엔진 쪽이 날아가게 되니까 엄청난 수리비가 발생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N47 엔진 리콜한 이후에도 동호회에서 보면은 이게 밥솥 소리가 난다라고 이게 뉴스에도 한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리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N47 엔진 바이브레이션 댐퍼 디스크 파손 문제도 좀 있고요. 이게 댐퍼 디스크 역할도 하는데 오래되면은 뭐 이건 다 똑같긴 해요. 이게 고무 부분이 이제 보통 경화가 되고 낡아가지고 찢어지게 되는데 이때 플리가 이탈하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7세대 모델,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인데 G30, G31 2017년도에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뭐 고질병이라고 이렇게 딱히 나온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연식 자체가 뭐 얼마 안 돼서 문제가 좀 없을 수도 있고요. 요거는 제가 뭐 바로 아는 대로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의견이 있다라 그러면 주셔도 감사합니다. 도움이 됐다라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